부부. 코스트코를 갈 때마다 베이커리 코너를 지나갈 때그 냄새. 빵 냄새는 진짜 진짜. 장난이지. 갈 때마다 뭘 살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겸 연말이니까. 집에서 평소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먹어보고 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모카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로는 위에 헤이즐넛으로 추정되는 이 견과류가 엄청 가득 뿌려져 있고 크림의 장식이 겹겹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시트가 있고 크림이랑 엄청 범벅이 돼 있어서 되게 티라미슈 같은 비주얼이다. 되게 촉촉할 것 같아.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케이크를 사서 위에다가 예쁜 초만 사다가 꽂으면 그 나름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으니까. 사이즈도 되게 막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 2인이 한 두세 번 먹을 수 있을 정도? 달달한 커피 냄새가 나. 오, 크림 있는 쪽으로. 끝에는 완전 크림 덩어리네.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빵집에서 먹었던 모카 크림 그 맛이다.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네요. 내가 단맛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것 같아. 나는 원래가 단걸잘 먹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안 달은 가끔 그런 거 건데. 있잖아. 미국 디저트 중에 머리 아프게 단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퍼서 먹기 너무 좋다. 퍼서 먹다가 그냥 다 먹어버리겠어. 이거 뭐 나누고 할게 없어. 완전 순삭이야. 되게 촉촉하네. 티라미수랑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 티라미수는 치즈 맛이 많이 나고 여기는 치즈 맛이 빠지고 모카 향이 뒤집혀서 있다. 이런 차이지 되게 비슷한 결인 것 같아. 이거 여보 스타일이지. 좀, 아, 이거 빨리 한입 닫아야 돼. 초콜릿 한번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크로플입니다. 남편이 최근에 크로플을 처음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사실 생지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는 있지만 누르는 와플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코스트코에서 완제품을 팔길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눅눅하네. 눅눅한 상태야. 오케이, 오케이. 어우, 질겨, 질겨. 그 바삭함이 없으니까 크로플의 매력이 잘못 느껴지네.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네. 이 크로플은 다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아이스크림이랑 커피랑 같이 준비해서 다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베이커리 코너에서 구매한 건 아닌데 스위스에서 나온 붕어빵입니다. 제가 최근에 트레이더스에서 슈퐁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맛있더라고요. 겉은 엄청 바삭하면서 또 안은 쫀득쫀득하고 속도 되게 꽉차 있어가지고 기대 이상이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 코스코에도 스위스 붕어빵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겸또 겸사겸사 구매를 해봤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올반의 팥붕 슈퐁 제품은 지퍼백이 안돼 있어가지고 보관이 좀 쉽지 않았는데 이거는 각각의 지퍼백도 잘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쉽고 초코맛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왔고요. 팥붕 슈퐁이 있어가지고 비교를 위해 같이 돌려왔고 스위스 붕어빵은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보니까 되게 비리비리하고 이 안에 속도 조금 덜 차있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비교를 위해서 잔인해 보이지만 배를 갈라온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확실히 아까보다 바삭바삭해졌어. 오, 그러네요. 카페에서 먹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하지? 맞아, 맛있네요. 크로플은 에어프라이어기에 돌려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코스트코의 아이스크림. 저희가 진짜 이번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얘가 우유 맛이 강하잖아. 그래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소리보소. 진짜 맛있다. 크로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붕어빵. 슈크림부터 먹어볼 거야. 내용물이 좀 적긴 하다. 슈크림, 크림으로만 보면 이 크림이 더 낫긴 해. 근데 겉에 반죽 이런 거는 올반이 낫고. 그러면 올반이랑 스위스랑 합쳐야겠네. 서로 장단점이 있어. 초코맛은 안 먹어봤으니까. 근데 이런 데 초코는 좀 별로이지 않을까? 그냥 그래. 팥을 팥을 한번 한번 먹어볼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적다 속이. 팥 맛도 살짝 다르네. 팥퐁슈붕에 팥이 1등이에요. 근데 팥퐁슈붕에 슈크림은 또 땡이야. 결론적으로 저는 팥퐁슈붕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플로렌틴 쿠키. 이름이 진짜 어려워. 이게 딱 12월 시즌에만 나오는 쿠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이거는 진짜 꼭 먹어봐야 된다, 추천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너무 막 견과류 범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맛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했는데. 빨리 먹어보자. 네. 아, 이것도 냄새 진짜 진하다. 생긴 거는 되게 얇다. 밑에는 뭔가 땅콩버터처럼 이렇게 녹여서 그 안에 견과류가 엄청 가득 들어있네. 그리고 이렇게 쪼꼬 이렇게 담갔네. 이것도 되게 많이 먹으면 맛있긴 한데. 근데 많이는 못 먹겠다. 두 개까지가 한 번에 맥시멈인 것 같아. 쪼꼬 바른 부분 되게 맛있다.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달다. 오히려 난 화이트가 낫다. 나는 화이트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거는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할 건데, 만약에 단 거를 싫어한다? 이거는 비추천해야 돼. 진짜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내가 단 거를 얼마만큼 잘 먹느냐에 따라서 구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티피약이라는 브랜드의 프렌치 마카롱이고, 6가지의 맛이 36개가 들어있는 마카롱입니다. 저희가 마카롱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이니까 분위기도 낼 겸, 또 이것도 손님들이랑 같이 나눠 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나는 솔티 카라멜 먹을래. 반반씩 먹자. 그러자. 지금 너무 단 걸로 달려와가지고. 맛을 느끼기에는 필링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 그 얘는 냉장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얘 냉동 제품이야. 근데 먹기 전에는 냉장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 해동해라고 됐잖아. 아~ 뭐야. 해동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항상 모든 건 사용법을 잘 봐야 된다. 네. 다시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냉동실에 꺼내가지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상온에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뭔가 다를까요?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까는 다 따로 놀았어. 이게 무슨 맛이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 맛이 이제 나긴 하네. 그래도 하나는 안 먹으려고. 이거 먹어봐. 레몬. 아, 나중에 오네. 상큼함. 그나마 레몬이 제일 맛이 잘 느껴지긴 한다. 연말에 특별하게 구매를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먹으려고 재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딱히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겸 연말에 먹기 좋은 디저트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서 따로 구매하시는 꿀템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